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제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는 매출 성장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기대감이 이제는 소멸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이제는 조금 사그라들 것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올라갈 아니면 멈출까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아마 방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종목들이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먼저 어떤 분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연구원님이. 네,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뭐 다른 것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뭐 반도체 소자나 뭐 다이오드, 뭐 트랜지스터 이런 걸 제조를 하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참 이상한 거는 반도체 공장을 먼저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슈가 돼서 아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마 오늘 오전까지도 좋은 호재가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에 사실은 매출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잠깐 호재도 있지만 뭐 태양광 쪽에서 사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관련 주들이 조금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좋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좀 이따가 김민수 대표님이 뒤에서 종목을 뭘 할지는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그 회사랑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 관련 업무 협약도 또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면적 뭐 이제 이종 접합 기술을 적용한 셀이나 모듈, 뭐 시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같이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 또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전력 중개 사업도 이제 런칭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돌리면 하루 전에 이제 미리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거의 이제 그 정확도가 95% 이상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전력 거래소에다가 미리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정산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발전 사업주들한테 미리 정산금을 배분을 하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뭐 수익을 여기서 창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이 있는 것처럼 태양광도 사실은 육지도 있지만 수상에도 있거든요. 수상 태양광 발전 쪽에서 또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해양 구조물 뭐 이렇게 설계하고 부식 방지 기술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까지 또 접목을 하다 보니까 뭐 수상 태양광 쪽에서도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매출도 1,700 정도 했는데 작년 대비하면 한 95% 정도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도 77억 정도 했는데 예, 393% 정도 오른 숫자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도 좋고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매출이 한 6,80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1년 대비하면 거의 1000% 가까이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ESG 같은 경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A등급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업계에서는 또 최고 등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쪽에서 아무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더 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시네요. 바이든 대통령 빨 여기까지입니까? 그거보다 제 대안주를 먼저 소개시켜주던 전문가는 처음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종목 예. 그래서 이름은 얘기는 안 하시죠? 아, 예. 네. 뭐 그게 그거죠. 예. 근데 일단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볼 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약간 오버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깐 좀 끝나고 매물 소화하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지금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가 뭐 보니까 반도체 소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쪽은 매출이나 수익성은 거의 그렇게 없는 쪽입니다. 근데 괜히 갖다 붙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가장 어제 나왔던 뉴스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들은 유럽의 동향인데 유럽이 2025년까지 태양광의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린다고 그랬죠. 2025년이면 3년 남았습니다. 네. 이 사이에
태양광 규모를 2배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강점을 삼고 있는 쪽이 유럽, 호주, 거기다가 이제 미국 이런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게 현실이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말씀하셨던 이 대면적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건물의 태양광의 옥상에 설치하는 게 거의 뭐 의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글로벌 유행이죠. 네. 이렇게 되면 대면적이 훨씬 더 앞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앞서 1분기 영업이익이 77억 정도 나왔으면은 곱하기 4 했었을 때 시총이 지금 2,700억입니다. 네. 그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하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두 분의 의견이 뭐 더 간다, 멈춘다로 의견은 엇갈렸지만 그 아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쨌든 조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 때문에 어제 조금 단기 슈팅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 전반적으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